아직도 전 세계는 탁구 게이트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 일명 물병 3인방은 전 세계 매체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난은 이강인 홀로 받고 있으며 3인방 중 유일하게 이강인만이 사과문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팬들은 정우영과 서령우는 도대체 왜 아무런 입장문이 없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충격적인 보도가 쏟아지면서 정우영과 서령우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져가고 있습니다. BBC는 오늘자 기사를 통해 탁구 게이트의 실질적인 범인은 서령우였다면서 서령우의 실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대표 3명은 아주 진지하게 물병을 던졌다. 서령우만이 성공했고 서령우는 뎁세레머니로 성공을 자축했다. 이강인은 2차 도전에서 성공했고 정우영은 끝까지 실패했다. 이강인과 서령우는 정우영에게 딱밤을 날렸다.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국내 언론이 보도한 기사입니다. 물론 선수마다 긴장을 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에게 필요한 건 긴장의 고삐를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의 주먹 다툼이 있었지만 3명은 끝까지 웃으며 장난치기 바빴습니다. 결국 모든 사건이 밝혀지고 물병 3인방은 전 세계적인 비판을 받게 됐는데요. 특히 주장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을 골절시킨 이강인은 집중적인 포화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역적이 된 상태입니다. 결국 이강인은 런던으로 날아가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했고 손흥민 선수 또한 이를 받아주면서 화해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 선수가 화해를 하면서 논란은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괴물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찝찝한 반응을 보여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독일의 축구 매체 키커는 이날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 보도했는데 손흥민과 이강인이 공식적으로 화해함에 따라서 앞으로도 한국 대표팀에서 두 선수의 호흡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에게는 더욱 더 큰 문제가 생길 예정인데 바로 김민재의 보이콧이다. 현재 김민재는 이강인이 대표팀으로 복귀하는 것에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강인의 행태에 지칠 대로 지친 김민재는 이강인이 복귀할 시 자신이 대표팀을 떠나겠다며 한국축구협회에 의사를 전달한 상태이다. 라면서 이강인이 대표팀에서 계속 뛴다면 김민재가 대표팀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키커의 보도를 본 해외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라면서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강인의 행태가 얼마나 심했으면 저렇게 보이콧을 하냐면서 이강인보다 김민재를 택하는 게 한국 대표팀에게 좋은 선택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이 같은 행동을 보면 그동안 이강인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상상조차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최악의 행동을 계속한 것일까요? 손흥민 선수 또한 이번 입장문에서 강인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저희 모든 선수들이 옆에서 특별히 보살펴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이강인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손흥민과 이강인의 화해는 해외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의 매체 데일리메일은 두 선수의 화해 소식이 나온 직후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과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불화를 겪고 나서 서로 화해했다고 집중 보도했는데요. 손흥민은 과거부터 넓은 마음을 가진 선수로 알려져 있던 만큼 이강인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이후 많은 조언과 덕담으로 이강인을 품어안았다. 팀의 주장으로서 실수를 저지른 동생을 감싸안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남자라고 생각된다. 완벽한 주장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경기력만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팀을 위해 헌신적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를 결집시키는 리더십.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비로소 완벽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주장은 바로 손흥민이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를 향한 극찬의 발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공영방송 CNN도 손흥민의 행동에 놀라움을 표했는데요. 토트넘과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은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진정한 리더십의 자질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선수라고 생각한다. 그는 오랫동안 팀의 리더로서 조국의 아이콘으로서 솔선수범해왔기에 이러한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새삼스럽진 않다. 모든 선수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인성에 무수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강인을 향한 비판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장 큰 잘못은 한 것은 이강인이었기에 그를 향한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물병 3인방 중 이강인을 향한 비판만이 계속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우영과 서령우는 이강인에 묻혀 숨어있는 상태이고 심지어 사과문조차도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충격적인 보도가 쏟아지면서 많은 팬들을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BBC는 오늘자 기사를 통해 탁구 게이트의 실질적인 범인은 서령우였다면서 서령우의 실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과거 발렌시아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면 이강인은 축구밖에 모르는 순수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국가대표에서 서령우라는 선수를 만난 뒤로 이강인의 성격이 변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서령호는 축구밖에 모르던 이강인에게 탁구와 유흥을 소개시켜줬고 덕분에 둘은 금세 절친이 됐다. 실제로 서령호가 유명 연예인과 연애를 한 뒤 이강인 또한 똑같이 연예인과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서령호가 대한민국의 유망주 한 명을 망친 것이다 라고 보도하면서 서령호를 향한 맹비난을 가했는데요. 실제로 과거 마요르카의 관계자는 이강인은 축구밖에 모르는 선수이고 탁구를 한 번도 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BBC의 이러한 보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화제가 됐는데요. 대다수의 축구팬들은 이강인에게 언제부턴가 순수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보니까 모두 서령호 때문이었다.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서령호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해외 매체들은 여전히 이강인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유는 바로 이강인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사과를 위해 런던으로 향했는데 문제는 파리 구단의 일방적인 통보만 남긴 채 멋대로 런던행 비행기에 올라탔다는 것이었죠.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이강인의 이번 사과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이강인에 대한 연쇄적인 비판 보도를 냈는데요.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훈련 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통보만 전한 뒤 런던엔 비행기에 올랐다. 파리의 감독인 엘리키뿐만 아니라 스타플레이어 은바페까지 매우 화가 난 상태이다. 한국 대표팀에서도 민폐를 끼친 이강인이 이제는 파리 생제르맹까지 민폐를 끼치고 있는 상태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한 파리 구단이지만 모두가 자신을 낮추고 성실히 팀의 일정을 따르고 있다. 음바페 역시 외부에서 비춰지는 모습과 다르게 굉장한 프로 마인드를 갖추고 있고 팀의 규율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이강인이 이런 식으로 구단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자 엘리케 감독과 음바페는 물론 선수단 전체가 분노에 휩싸인 상태이다 라고 보도하면서 이강인을 향한 비판을 계속했습니다. 레키프의 기사 내용이 보도되자 프랑스 현지에서는 이강인을 향한 엄청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파리는 외부에서 비춰지는 이미지와 다르게 엄청나게 체계화된 훈련을 진행하는 팀으로 유명했고 그동안 파리에 소속된 여러 스타 플레이어들 또한 훈련 일정을 칼같이 지키면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유롭게 소문난 네이마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과거 네이마르가 시즌 중 결혼식을 계획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고 결국 팀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벌금을 낸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후 네이마르는 구단의 훈련 일정에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고 묵묵히 스케줄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팀에 온 지 얼마 안 된 어린 선수가 팀 내 기강을 흐리고 있다는 것에 많은 프랑스 팬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전해집니다. 또한 레키프는 이어 이강인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레키프는 이강인이 자신을 향한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손흥민을 찾아가 직접 사과를 했다. 하지만 이강인의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보통 사과를 할 때는 사건이 있던 직후 바로 사과를 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강인은 자신을 향한 비판과 천문학적인 위약금 배상에 놓이게 되자 서둘러 사과를 하면서 수습하는 느낌이 강하다. 자신을 향해 위기가 찾아올 때 사과를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 이강인이 진심으로 손흥민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꼈다면 아시안컵이 끝난 직후 직접적인 사과를 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한참 뒤에 찾아가 사과를 하는 쇼를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도하면서 이강인의 사과가 가식적인 행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